90일 통큰통독 56일차 가이드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0장에서 31장, 욥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욥기 시대적 배경은 아마 족장시대일 것입니다. 1장에서 욥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가정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제사상직과 체계적인 종교가 마련되기 이전인 족장시대의 한 시점임을 말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욥기의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기에 그의 이야기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린 욥을 사단이 참소하자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는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쳐도 좋다는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분이 주장하시는 자신의 성품과 상반되어 보일 때 어떻게 그분의 성품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논제들과 함께 욥기는 인간 지식의 한계와 인간이 만든 신학의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번영 속에서도 경건합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역경 속에서도 경건을 지킵니다. 자식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만큼 참혹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욥은 탄식과 원망에 앞서 먼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자 욥은 평소에 신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격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번민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근거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며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장막으로 보호하시며 힘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90일 통큰 통독 56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